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톡, 이렇게. 간단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칼로 이렇게 이빨 사이를 넣어서 비틀어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위에 안에 있는 미끼, 청어, 미끼 비린내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 위액 자체가 굉장히 써요.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 터트려 가면서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대게 꽃새우 전문가 폭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게 찌는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대게를 찔 때 이빨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이빨을 비틀어서 잔물을 빼고 수돗물에 15분 정도 심해를 시킨 다음에 찜통에 찐다고 알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에 설명드릴게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 송곳, 요 송곳, 이 송곳이 없으면 이 쇠젓가락, 송곳이나 이 쇠젓가락만 있으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대게를 실패 없이 맛있게 찔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대게 찌는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꼭 칼로 따지 마시고 이 송곳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그럼 영상으로 꼬꼬꼬. 이게 수율이 80% 이상, 9% 이상 나오는 굉장히 좋은 대게입니다. 러시아 수입 대게고, 서사일린, 살이랑 장이랑 꽉 찬 정말 좋은 대게입니다. 정말 대게를 많이 찌는 전문가들 어떻게 하는지 그 비법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칼을 사용해서 이빨을 비틀어 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눈 뒤로 젓가락을 갖다 댄 다음에 축! 딱딱 소리가 나죠. 이렇게 눈 뒤로 구멍을 내주고 짠물을 쭉 빼줍니다. 이렇게 살이 좋은 게는 짠물을 너무 많이 빼면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짠물만 잠깐 빼고 심해를 시키지 않습니다. 심해를 시키지 않고 바로 찜통에. 자, 이건 홍게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칼을 넣어서 따지 않습니다. 눈 뒤쪽 여기를 훅 찔러서 구멍을 내서 짠물을 빼줍니다. 자, 대게는 여기 입이죠. 입 주변에 내장기관들이 다 여기 이렇게 몰려 있어요. 위가 있고, 일단 제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따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사람으로 따지면 위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 대게의 소화에, 그리고 이 대게를 잡을 때 미끼로 썼던 청어, 그리고 오만 비린내와 쓴맛이 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로 따지 말라는 이유가, 이 칼로 따서 비틀어버리면 이 소화기관, 이 위가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이 게의 비린맛과 쓴맛이 다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찌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대게 입, 그리고 여기에 소화기관이 다 몰려있어요. 그리고 창자처럼 이렇게 똥꼬까지 이어서 배설을 하죠. 소화기관이 나오죠, 지금. 여기가 이 구멍, 보이시죠? 자근자근 씹어서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쌓이는 겁니다. 이 안에 싸게서 소화액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배출을 하는 거죠. 대게 소화기관에 거의 90%는 여기 입 주변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칼로 여기를 조금만 더 깊게 주셔버리면 이게 터져버리면 이 장 안에, 이 안에 있던 위액에 쓴 그 맛이 다 번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개가 비리고 쓴맛이 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떼볼게요. 이게 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대게의 위에요. 지금은 며칠이 지나서 지금 홀쭉한 상태인데, 조업에서 바로 갖고 왔을 때는 여기가 빵빵합니다. 엄청나게 빵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여기 눌러서 돌려버리게 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자, 소화기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눈 밑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전혀 걸리지가 않죠.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대신에 여기에 모든 기관이 몰려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게는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하고 구멍이 났기 때문에 짠물은 똑같이 빠져요.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대게는 이렇게 눕혀서 눈 뒤로 송곳을 훅 찔러서 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게의 짠맛이 싫으시다면 반대편도 구멍을 내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수돗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충분히 이렇게만 해도 짠물이 충분히 많이 빠져요. 심해를 너무 많이 시키면
싱거워서 게가 별로 맛이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대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짜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짜물을 뺄 때 배를 이렇게 너무 꽉 잡아서 하면 이 당이 터져서 흘러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홍게도 마찬가지로 눈 뒤에 송곳으로 쿡쿡 마찬가지로 쭉 하면 짜물이 쭉 나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대게나 홍게가 죽은 대게, 죽은 홍게, 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구멍을 내고 한 20분 정도, 30분을 넘어가지 말고 한 20분 정도 심해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죽은 대게나 죽은 홍게는 이제 부패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짠물과 피, 체액을 충분히 빼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대게나 홍게는 짠물만 충분히 빼주면 됩니다. 이 피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도 많고 이 장의 맛을 풍성하게 줘요. 송곳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냥 살짝만 힘을 줘도 쑥 뚫립니다. 이렇게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칼로 이렇게 이빨 사이를 넣어서 비틀어서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게가 쓴맛이 난다, 뭐 비린내가 난다, 그거는 다 이 위액을 터뜨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송곳으로 한번 찔러주면, 젓가락으로 하실 때는 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송곳이 있다면은 살짝만 힘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짠물이 충분히 빠지죠. 정말 쉽죠? 이 위액을 터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더 이상 대게가 비리다, 쓰다, 냄새가 난다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살 진짜 좋습니다. 연지용계인데 이거는 수율이 95% 완장 채우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만. 고기에도 소금하고 후추 밑간을 하듯이 대게나 홍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짠맛을 다 빼버리면 대게가 맛이 없어요. 이렇게 살 좋은 대게는 이렇게 한 5번 정도만 털어주고 찌시면 간이 딱 맞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고 쌈박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